사실 저는 조금 울컥했거든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펜타클 10은 경사스러운 축복을 의미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계 금별 금봉쌤이에요. 오윤아가 드디어 운명의 반쪽을 찾게 되나요? 최근 오윤아는 예능 공개 연애 여배우의 사생활에 출연해 첫 소개팅을 갖게 됐는데요. 와, 근데 역시 여배우라 다르네요. 금사빠의 기운이 돌고 있는 오윤아의 입가에 설렘 가득한 모습이네요. 소개팅 상대남은 패션 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노성준 씨. 아, 역시 나이들이 있어 그런지 첫 데이트에서 오윤아는 내가 당신의 이상형이냐 이렇게 직진 플러팅을 시도한 건데요. 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을. 아, 진짜 심쿵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더 마음에 드는 건 오윤아의 다음 대목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오윤아의 아픈 손가락이요. 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들이 18살이 되고 아, 되게 크다. 자폐가 있어 말을 잘 못한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해맑고 귀여운 뚱땡이라며 아들을 나의 베프라고 미니를 소개했어요. 이런 진솔한 대화에 둘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타로 궁합을 봐보려고 해요. 오윤아와 노성준의 궁합은 어떨까요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가세요. 우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꼭 부자 되실 거예요.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오픈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나 자녀의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오윤아가 아들 미니에 대해 노성준 씨에게 처음부터 말하는 모습을 보고 아, 오윤아가 멋져 보였고 당차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조금 울컥했거든요. 아들이 자신의 베프라는 말이 아,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오윤아는 참 따뜻하고 좋은 엄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간 얼마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지 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오윤아를 너무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카드가 해피하게 나올 생각으로 뽑아봤어요. 아, 역시 첫 카드는 러버스네요. 연인 카드죠. 오윤아는 누구보다 자신의 곁을 응원하는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오윤아가 인터뷰에서 아들은 있지만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게 생각이 나나요. 러버스의 상대남은 사실 살짝 바람둥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분의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 아, 과거가 어찌됐던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오윤아는 이번 소개팅이 진심이었나 봐요. 단순 방송이 아닌 아, 정말로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연인을 만나 인연을 만들고 싶어하네요. 반면 노성준 씨도 역시 연애하는 카드를 뽑았네요. 노성준 씨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고 생각이 깨어있으며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오윤아를 잘 다독여줄 것 같아요. 오윤아에 대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 듯 보여요. 이분은 인간미가 넘치는 사랑을 주실 것 같아요. 아, 이 두 분은 만날 운명이었나요?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은 두 분이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도 이 두 분의 궁합은 say yes예요. 가족을 중시하는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성준 씨는 미국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두 분 모두 각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인 펜타클 10은 경사스러운 축복을 의미하죠. 저는 진정으로 경사스러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